시장 중단원 학습 점검,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1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시그마 표현인데 1번은 음. 지금 보면 시그마를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려면 일단 이제 n번째 항을 일단 알아봐야 되고, 겠 n번째 항은 지금 얘가 o, 그러니까 뭐 k번째 항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뭐 k번째 항이라고 치게 되면 n번째 항이 지금 이제 O의 배수들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 뭐 5의 n번째 항은 5n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를 시그마 k는 1부터로 이렇게 바꾸고 뭐 글자를 n부터라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이제 뭐 ok 이렇게 쓴다고 치면 지금 얘가 k에다 n에다 1을 집어넣은 거고 얘는 20을 집어넣은거 20까지라고 이렇게 쓰면 돼. 다음 밑에도 보면 이게 n번째 항이 뭐 k번째 항이 5의 k제곱분의 이렇게 써져 있을 테니까 얘도 시그마 k는 1부터 이번에는 얘는 10까지지, 10까지 이제 10까지 5의 k제곱분의 1, 요렇게 답을 쓰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일단 이제 시그마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데, 예를 시그마를 3ak, 그 다음에 여기 2bk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일단 이 3도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다. 2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결국 뭐 하는 거냐면, 그냥 이걸 그냥 대입하는 거야, 대입. 대입을 하게 되면 여기다 이제 10을 집어넣고, 여기다 5를 집어넣을 거니까, 30 플러스 10 해서 얘는 40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얘도 마찬가지 대입하면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20 근데 이거는 10이 아니고 10이 20번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 이제 k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인데 1 대입해도 10이고 2 대입해도 10이고 3 대입해도 10이고 계속 10이니까 10만 20번 더하는 거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해져서 나간다고 그랬지 이렇게 정답은 190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은 시그마 공식 묻고 있네요.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n 플러스는 이게 두개 더한 숫자 이렇게 앞에 있는 거두개 더한 숫자 이렇게 21, 앞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1은 얘가 앞에 있는 10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이제 약분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약분하면 2고 약분하면 5고 이제 55 곱하기 21 얘 110이고 얘는 10이고 100을 빼면 되니까 정답은 1,055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에 지금 시그마 k 세제곱은 공식이 뭐냐면 시그마 k의 전체 제곱이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야 이렇게. 음 그리고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그래서 지금 이를 이제, 이제 계산을 할 거야. 계산한 결과가 마이너스 72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항을 구할 건데, N에다가 그냥 1, 2, 3, 4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었더니, A2는 3, A1 플러스 1이니까. 근데 A2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으니까 7이 될 테고, 같은 방법으로 7을 집어넣으면 22. 그 다음에 22를 집어넣으면 67이고, 다시 67을 집어넣으면 202가 정답이 됩니다. 5번. 자, 일단 5번 이제 전개를 하고,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인데, 전개를 하면 4a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 지금 얘를 계산을 할 거니까 얘가 10이니까, 얘는 40이고, 아, 얘가 30이구나, 30이니까, 120이고, 얘가 10이니까 얘가 40이고, 그 다음에 얘는 1이 아니고, 1이 10번 되 거야 이제 곱해서 10이라고 했지. 따라서 얘는 17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자, 시그마가 나왔는데,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으면, 얘네들 이제 대입을 해야, 돼, 이제 시그마한 이제 캔 1부터 15까지 다 대입해야지 더 하는 거야. 그럼 1을 집어넣으면, A1 더하기 A2고,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A3 더하기 A4고, 뭐 이렇게 계속 더해서 갈 거야. 마지막에 15를 더, 대입한 거지. 15를 대입하면, A29 빼기, 더하기 A30이 됩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게 A1부터 A30까지 다 더한 게 43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얘가, 여기 시그마 이렇게 k는 1부터 30까지 ak의 3배랑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만 이게 얘도 뭐 시그마 이렇게 빌렸으면 이렇게 쓰는 거지만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얘가 60이지 60나 얘가 43이니까 43에다 3을 곱하고 60을 빼면 되는 거다따서 정답은 6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이제 시그마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는 건데 지금 이것처럼 이제 앞에가 똑같으면 지금 여기를 계산을 먼저 할 거야 따라서 이제 전개를 하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고 뒤에는 k제곱 플러스 k인데 얘를 먼저 빼버리면 결국 내가 구하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음 k 플러스 1을 계산을 하는 거지 따라서 시그마 k는 2분의 n n 플러스 1이고 그리고 뒤에는 1이 아니고 20이라고 했지 얘를 계산할 거니까 3 0 0 23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2번 마찬가지 이제 덧셈을 먼저 할 건데 덧셈을 먼저 하면 k 더하기 그 다음에 k 세제곱 플러스 8인데 위에 있는 게 인수분해가 되겠지. 7번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면 a k 플러스 2그 다음에 곱한 거 부호 바꿔서 뒤에 제곱 이렇게. 밑에 k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돼 버립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이번 문제는 시그마 k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4가 되는 거야. k는 1부터 10까지고. 따라서, 앞에는 이제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시그마키니까 2분의 n, n 플러스 1, 그리고 뒤에는 40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한 결과가 315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3번. 자, 3번도 마찬가지. 지금 3번도 지금 마찬가지. 얘를 먼저 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에 숫자가 다르잖아. 여긴 2부터, 얘는 1부터잖아. 그럼 여기에 얘가 2 부터 대입을 해서 얘가 1 더하기 2의 제곱부터 출발을 할 건데 여기에 1이라고 써버리면 1 대입한 원래 1 더하기 2의 제곱이 없는 건데 이제 써놨잖아 2를 이제 추가로 더 해버린 거잖아 따라서 얘를 1로 고치는 대신에 1 집어넣은 2를 빼버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로 이렇게 고쳤을 수 있고 얘랑 얘랑 계산을 먼저 할수 있지. 계산을 먼저 해 보면 2가 되니까. 그리고 이거는 빼기는 에 별도로 있는 게 시금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얘를 계산할까? 얘가 18이고 얘가 2니까 정답은 16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지금도 얘를 보면 얘가 무슨 말이냐면 얘는 1대입한 것부터 이렇게. 이게 여기를 뭐 ak라고 한다면 a1부터 a10까지의 합인데 여기를 이제 1부터 5까지의 합을 빼버리면 결국 난 6부터 10번째 까지 합을 구하라는 얘기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얘를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6, 아, 6부터 10까지 얘가 똑같으니까 3 곱하기 2의 k-1제곱 근데 지금 이게 어쨌든 등비수열은 합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얘는 일단 뭐 6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의 5제곱이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이제 6, 7을 대입할 거니까 그러니까 2에 6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0을 대입하면 3 곱하기 2에 10제곱까지, 9제곱까지 이렇게 갈 거야. 일단 근데 이제 항의 개수가 문제니까 항의 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 5개. 6부터 10까지니까. 그러면 공비는 2가 돼야 되니까, R-1분의 첫 번째 항이 이거고, 음, 2에 5제곱이 32지, 그치? 곱하기 3이니까 96. A, 그 다음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겠습니다 얘는 필요가 없고. 그러면 96 곱하기 32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96 곱하기 32를 한 결과가 297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자 시계값을 구할 건데 음, 지금 이게 이제 몇 급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얘가 아 이게 몇 급수가 아니고 등비술 등차술이 아니네 일단 이거를 이제 시그마를 빌려서 일단 식을 써보겠습니다 이게 K번째를 먼저 찾아야 돼 K번째 항은 보면 앞에는 1, 2, 3, 4 이렇게 갈 거니까, 앞에는 k제곱일 테고, 뒤에가 문제인데, 뒤에가 1, 4, 7 이렇게 가잖아, 1, 4, 7. 1, 4, 7 이렇게 가니까, 얘가 1, 4, 7, 그러니까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지 그지? 음, 1에서 시작해서 3씩 커져갑니다, n-1번째. k번째 항을 찾고 있으니까, n자 대신에 k자로 이렇게 바꿨었어. 3k-2. 따라서 여기 뒤에는 3k-2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해서 얘를 전개하면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 되고 이게 k는 1부터 우리는 어디까지 대입할 거야? 10까지 대입할 거지? 딱 얘를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시그마 k 제곱은 2분의 n,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결과가 음, 8305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자, 이제 9번 문제는 이 앞에 있는 요 부분을 sn으로 읽을 수 있어야 돼. 얘가 a1부터 어디까지? a n까지 합이니까 이거 sn이랑 똑같은 거야. sn이랑.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구하는 거는 이제 여기 a2k를 찾으면 되지. 근데 a, k 다 1지만 a2부터니까 지금 sn이 나왔을 때 an을 구하는 식 문제인데, sn 이렇게 그, 그래서 이제 a1을 별도로 찾고 시작을 하는데, 지금 a1이 상관이 없 여기 a1이 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a 1은 사실상 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an은 sn에서 sn-1을 빼는 거라고 그랬지 sn에서 sn-1을 뺍니다 이렇게 n 자리에 n-1을 집어넣고 이렇게 빼겠지 이제 빼서 이제 정리를 하면 um e 스 이렇게 될 테고 따라서 이제 a n을 이렇게 답을 찾았어.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a 2k거든. 이 a 2k 는 n 자리 2k를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 2k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4k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내가 구하는 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 플러스 1에다가 얘가 4k 플러스니까 k를 하나 더 곱한 거니까 4k 제곱 플러스 k를 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4 곱하기 시그마 k 제곱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더하기 시그마 k는 2 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따라서 정리한 결과 정답은 159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a, n 자체가 1부터 n까지 합이야. 따라서 얘는 2 분의 n, n 플러스 1이 되야 되고 내가 구하는 거는 a1부터 a, n까지 합이니까 여기에 다시 시그마를 취해야 답이 되는 거야. 시그마 일단 k로 바꿔서, k는 1부터 n까지 하면, 어, 2분의 k제곱 플러스 k를 찾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2분의 1 앞으로 보내버리고, k제곱은 6분의 n, n 플러스 1, 2m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여기 시그마 k가 있지? 2분의 n, n 플러스 1.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얘를 이제 통분할 거야. 통분을 할 건데, 얘가 6분의로 통분이 될 테니까, 그럼 여기다 3을 곱해야 되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공통 인수를 찾는 거야. 공통 인수가 6분의 n n 플러스 1이 공통 인수지. 이렇게. 그럼 여기는 남는 게 2n 플러스 1이 남고 뒤에는 3이 남으니까 더하면 2n 플러스 4가 돼야 되는데 얘를 공통 인수 2로 꺼내 버리면 2n 플러스 2가 되겠지. 이렇게. 이, 이 가름 필요 없겠네. 2로 약분해 버리면 되니까. 1번의 첫 번째 정답은 6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니까 지금 an이 구해져 있으니까, an을 다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로 바꿔 쓰고, 여기 요렇게 쓰면 돼. n점, 이제 글자만 바꿔서. 그럼 일단은 뭐 뒤에 있는 건 얘가 1이 n 번나오니까 마이너스 n이고, 이제 앞에 있는 게 문제인데, 1집어는 10이고, 2집어는 10의 제곱, 요렇게 해서 1 0 n 제곱까지 이렇게 가서 다 더하는 거잖아. 아주 이제 등비수열을 확보하는 공식으로 r-1분의 첫번째 항 1집어는게 첫번째 항이야 10이고 그 다음에 10의 항의 개수 n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뒤에는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야 되는거지 그럼 얘는 9분의 10그 다음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빼기 n 뭐 이정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11번이 밑에 있나? 11번 자, 이제 분수 모양인데, 일단 분수 모양은 등비수열이 아니면, 그 다음은 이제 부분분수밖에 없어. 이제 부분분수 구하는 식이, AB분의 1은 B-A분의 1 이렇게 쓰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나눠 쓰는 거지. 따라서 지금 밑에 있는 걸 이제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될 텐데, 얘는 이제 3K,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K2 이렇게 써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일단, 요거 쓸 때는 이제 작은 걸 앞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부분부터 모양으로 해서 3을 앞으로 꺼내고, 이렇게. 이렇게 쓰고, 여기를 이제 3k-2, 그 다음에 3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거야. 이제, 뒤에서 앞에 1을 뺀 것분의 1이니까, 얘랑 얘랑 빼면 3개 차니까 3분의 1이 앞으로 나갑니다. 앞에 3분의 1이 나가는데 여기 3이 있으니까 얘가 약간 지워져 버리는 거지. 3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k는 1부터 10까지고, 얘가 앞에 것분의 1 빼기, 뒤에 것분의 1 이렇게 남는 거야.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이제부터 이제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면 1분의 1 빼기, 4분의 1. 다음에 2를 대입하면, 4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이렇게 계속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10을 집어넣을니까 10을 집어넣으면, 28분의 1 빼기, 31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지금 얘가 상황이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지워지는 상황인 거야. 그럼 앞에 1과, 뒤에 31분의 1만 남는거지 이렇게 따라서 정답은 31분의 30이 정답 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이게 여섯 번째 항까지 가는 거니까 1 2 3 4 5 해서 다섯 번 대입하면 이제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끝이 나는 건데 일단 뭐 n에다 2를, 2를 집어 넣어 a2는 1 곱하기 3그 다음에 a1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지금 A1이 1이니까 A2가 3이 돼야 되고,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갑니다. A3은 2 집어넣고, 있어요. 2 곱하기 4, A2니까, 얘를 곱하는 거지, 그지? 얘를 곱하는 거니까 6이 돼야 되고, A4는, 이제 얘는 3 집어넣으니까 었 3분의 5, 곱하기 A3인데, A3은 어차피 6이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그 다음에 A5도 마찬가지. A5는, 음, 집어4 집어넣고, 그러니까 4분의 6, 그 다음에, A4인데 A4가 여기 1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약분하면 얘가 2분의 얘가 3, 그다음 얘는 5, 그래서 15 이렇게 되겠지. 끝으로 A6을 찾으면 되니까 A6은 5분의 7, A5지. A5가 15니까 정답은 21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일단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점화식에서 여기 n에 관한 식이 등장을 하면 이제 축차 대입법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나 작게 쓰고, 상을 하나 작게, n에다가 하나 작게, 얘도 하나 작은 숫자가 n 플러스 1, 이렇게 a n, 점점점점 내려가서 맨 마지막에 1 집어넣은 걸 쓴다고 그랬지. 이렇게 1 집어넣으면 1분의 3 a 1. 이제 안 보이면 이제 하나 더, 2 집어넣은 것까지 이렇게 쓰면 확실히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2분의 4 a 2.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중간에 사이가 이제 곱하기니까 양변을 이제 곱하기를 할 건데, 곱하기를 하면 양변에 a 2부터 a n 까지는 다 a, 이게 n 마이너스 1이구나. 아 작게 쓸 거니까 n-1까지는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오른쪽에는 a, n만 남고 왼쪽에는 1분의 3 곱하기 2분의 4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음, 3분의 5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가서 맨 마지막에 n-1분의 음, n 플러스 1이 이렇게 오는데 그럼그 앞에도 n-2분의 n 이렇게까지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a, 1만 남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제 두 개씩 더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지금 앞에서 보면, 여기 뭐 뒤에 보면 여기 4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4가 또 있겠지. 앞에 두개가 분모가 살아나면, 위에 분자도 두개가 이렇게 살아남아야 하는 거야. 따라서 a n은 2분의 n, n 플러스 1 하고 a 1이 되는 거야. a 1이 1이지. a 1이 1. 따라서 a 6은 2분의 6 곱하기 7 해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섯 번째 항이니까 그냥 대입해서 앞에처럼 찾으면 되지만, 문제가 뭐 2020번째 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곤란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이 규칙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수학적 기납법. 자, 수학적 기납법은 모든 자연수에서 성립함을 보이려면 n이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함을 가정한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증명을 하는 거야. 성립을 증명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n이 1일 때 성립하면 n이 2일 때 성립하고 2가 성립하면 3이 성립하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 라고 이렇게 쓸 거야 순서대로 그래서 13번 1번은 음, n이 1일 때 1일 때 음, 좌변이 좌변이 1입니다 1까지만 더하는 얘기니까 좌변은 1이고 그 다음에 우변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분의 음, 1, 그 다음에, 곱하기 2 전체의 제곱이니까, 얘도 1이야. 따라서 성립, 이렇게. 다음 n이 k일 때, n이 k일 때, k일 때, 그 다음에 이거 식을 그대로 쓰는 거야. 1의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k 세제곱이, 2분의 kk k 플러스 1의 제곱이라 하면, 얘, 라 하면,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가정하고 이제 오른쪽을 맞춰야 되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양변에 k 플러스 1의 세 제곱을 더합니다 얘를 더하면 자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왼쪽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 k 플러스 1의 세 제곱까지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2분의 k k 플러스 1 전체 의 제곱인데 이렇게 여기서 똑같이 k 플러스 1을 세 제곱을 이렇게 더할 거야. 근데 이거를 정리하면 얘가 2분의 얘가 k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 n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 있는 거.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요렇게 k 플러스 2전체의 제곱. 요렇게. 이거 이제 원래는 이제 통분해서 계산해보면 돼. 얘가 4분의 로통분하니까 4분의 로 통분을 하면 지금 앞에는 보면 여기만 다시 잠깐 써볼게. 이거, 이 빨간색 컷이 굳이 쓸 필요 없습니다.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제곱하면. 그 다음에 뒤에는 4분의 1로 통분하면 k 플러스 1의 3제곱의 4배를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공통인수가 k 플러스 1의 제곱이 공통인수지. 이렇게. 앞에는 k제곱이 남고, 뒤에는 4k 플러스 4가 남는 거지. 이렇게. 4k 플러스 4가. 그럼 얘가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전체적으로 2의 제곱이고, 얘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이제요 이렇게 성립을 한다고 얘이다. 따라서 음, k, n이 k 플러스 1때 등식은 성립합니다. 성립한다. 그러므로 1 일에 의하여 1 번, 2 번에 의하여 위 등식은 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합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 4 번. 단 주문서대로 가능한 한 많은 상자에 귤을 담으려고 한다. 필요한 상자 의 개수를 구하서 귤 200개를 여러 상자에 나누어 담을 거래. 모든 상자에 적어도 귤은 한개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상자에 들어 있는 귤의 개수는 모두 다르게 다르게 집어넣어야 한대. 다르게. 그러면 지금 이제 다르게 집어넣는다는 어야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부터 이렇게 더해서 가는 거야. 1부터 이게 다 처음에 한 개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이제 n개까지 더하면 이제 필요한 귤의 개수는 뭐 이분의 n, n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얘가, 어쨌든 귤이 200밖에 없으니까, 200보다 작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이제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음, 에다 19를 집어넣으면, 19 곱하기, 얼마야? 20이니까. n 에다 19를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부동식 이 눈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니까2차분식 풀지 말고. 얘가 190이지. 그러니까 1부터 19까지 더하면 190인 거야. 이렇게. 190. 190인데, 그러면 이게 1부터, 그니까, 그럼 20번째 상자에 10개를 담아버리면, 20번째 상자를 10개를 담아버리면, 이제 10개씩 들어가 있는 상자가 생기게 돼. 그게 아니고, 1, 이제 1개짜리부터 18개짜리 담고, 그 다음 맨 마지막 19번째 상자에 나머지 개수인, 이제 10개랑 19개랑 합쳐서 29개를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서로 다른 다 개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최대값은 이제 19개가 음, 필요한 상자의개수는 음, 19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9개. 15번, 이제, 음, 3과 14인 유리 중에 분모가 10의 기약분수. 이게, 일단 0하고 1 사이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하고 1 사이에서 시작하면 12분의 1부터 12분의 2에서 12분의 1 0까지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에서 이제 기약분수, 아, 이제, 0하고, 0하고, 이렇게. 사이니까 1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12분의 2, 약, 12분의 3도 약분되고, 12분의 4도 약분되고, 12분의 5, 12분의 7, 12분의 11까지. 이렇게 기약분수는 얘밖에 없어. 그럼, 이 사이에서 도뭐 얘기하는 거냐면, 3과 12분의 3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4와 12분의 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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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분의 11.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얘네들이 각각 다 이제 기약분수가 되는 거야. 이게, 어쨌든 얘네들이 약분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어 이제 얘가 앞부분 이제 자연수 부분이 될수 있는 게 3부터 9까지잖아 9와 12분의 11 대분수 초등학생식으로 대분수 썼을 때 얘가 마지막 숫자가 되는 거야 기약분수 중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시그마 k는, 1, k는 3부터 9까지라고 써야 되겠지 3부터 9까지가 돼야 되고 여기 k 플러스 얼마 하고 분의 1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k는 3 부터 어디까지 9까지 k 플러스 12분의 5인 것도 있고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계속 쓸거예요 뭐 계속 써놔 써 가지고 이왕 쓰기 시작했으면 쓰겠습니다 음 얘를 다시 써볼게 시그마 k는 3부터 9까지 k 플러스 12분의 1인수 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2분의 5인수 그 다음에 k 플러스 12분의 7인수, 그 다음에 k 플러스 12분의 11인수. 그니까, 러 대분수처럼 쓸 수는 없습니다. 대분수처럼 쓸 수는 이제 곱하기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쓸 거고, 그럼 이제 정리를 하면, k는 3부터 어디까지? 9까지고, k가 4개에 4k이고, 그 다음에 12분에 다 더해보겠습니다. 6 더하기 7 하면 13 더하기 11이니까 24. 얘가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3부터 9까지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1부터까지, 이게, 이렇게 써버리면, 얘가, 음, 2분의 9 곱하기 10 이렇게 써버리면, 문제가, 얘가 일단 4, 5, 20에 180인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 집어넣은 거하고 2 집어넣은 게 없지. 1 집어넣은 게 4고, 2 집어넣은 게 8이니까, 없었던 얘를 더 추가적으로 더한 거기 때문에, 얘를 다시 빼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168이 돼야 돼. 앞에가 168이고, 뒤에가, 구가 얘도 가 마찬가지 얘가 3부터 9까지니까 숫자가 7개가 있습니다 3부터 9까지 는 7개가 있고 그럼 여는 14가 되야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18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음, 똑같은 성냥개비를 사용하여 다음과 그림과 같이 모양을 계속 만들려고 한다 음, 필요한 성냥개비의 개수를 N개, A, N이라고 할 때, A, N과 A, n 개 an이라고 할때 an과 an 플러스 2 사이에 식을 구하시오 얘는 성냥개비가 네 개고 얘는 네개 밑에 여기 이제 새로 생긴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더 생겼네. 그래서 이게 세 개씩 두 개지? 여섯 개가 더 생겼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지금 음 새로 생긴 게 이렇게 세개 3개, 여기 세개그 3개, 다음에 이렇게 세개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하나 둘 잠깐만 이게 어떻게 거야 개수를 그냥 새로 생긴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네 개고 여기 네 개에서 이게 새로 생긴 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가 더 붙은 거고 얘는 그래서. 4 더하기 6이 있는데, 이 중에 다시 8개가 더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늘어나는 거를, 원래 모양이 이거, 여기까지가 모양이 이거니까, 이제 새로 늘어난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0 개가 들어난 거야. 이렇게.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쓸 건데, 그러면 얘가, 음, a n과 a m 플러스 1사이의 관계식을 쓸 거니까, 지금 처음에는,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는 6개가 늘었고 두 번째는 8개가 늘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10개가 늘었으니까 지금 여기 밑에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잖아.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일반항이 4인 플러스 2 n 플러스 4가 되야 한다고 이렇게2 n 플러스 4 이렇게. 요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음 4단계를 가려면 3단계에서 4단계를 가려면 여기에 이게 몇 번째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 3, 이제 세번째 숫자가 오는 거지 여기 세번째 여기 이거에 이제 세번째 숫자가 이렇게 오는 거야 따라서 이제 An하고 an 하고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는 여기에 n 자리에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세번째면 여기에 세번째 3을 집어넣어야 하듯이 여기 n번째니까 n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n 자리에 n을 집어넣으면 2n 이게, 이게 플러스 4 n에다 3 집어넣으니까 2n 플러스 4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얘가 세, 네 번째까지 가기 위해서 여기 3을 대입한 것처럼 n 플러스 1번째까지 가려면 n 자리에 그냥 n을 집어넣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정답. 자연수 n에 대해서 명제 pn과 pn 플러스 중 어느 하나가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가 참이라고 한다. p 1이 참이라면 얘가 참이면 여기가 1 집어넣으면 이제 p 3이 참이 되어야 되는 거야. p 3이 참. 근데 이제 p 3이 참이 되면 p 3이 참이라는 말은 얘가 3이 될 수도 있고, 얘가 3이 될 수도 있잖아. 따라서 P3이 참이면 그대로 P5가 참 이렇게 갈, 수,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얘가 P3이 되려면 N에다가 이제 2를 집어넣은 거지. N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얘가 P3이 되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P3이 참이면, 예, N에다가 2를 집어넣은 거니까 P4도 참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같은 원리로 이렇게 계속 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뭐2 더하면 얘는 P5도 참이고, P6도 참이고, P7도 참이고, 여기 이제 P4부터 참 가게 되면 두 개씩 건너뛰어서 이제 짝수들이 모두 참이 되니까, 얘가 결국 P1이 참이 되면 전부 다 참이야. 뭐만 제외하고, P2가 참인지 알수 없는 거야. 따라서 얘가 이제 P2가 참이 되어야 이제, 그니까 반대로 이제 P2가 참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P2가 참이 되면, P2가 참이 되면 P4가 참이지, P4가 참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그럼 여기다 4를 집어넣은 P4가 참이거나 아니면 여기다 3을 집어넣은 P3도 참이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어쨌든 하나 짝수, 하나 홀수가 나왔으니까 P4가 참이라는 말은 P4, 5, 6, 아니 6, 8, 10 이렇게 짝수들이 다 참이라는 얘기고 얘는 3, 5, 7 이렇게 홀수들이 다 참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P2가 참일 때도 뭐가 참인지 모르는 거야. P1이 참인지 아닌지 알수 없는 거야. 따라서 얘가 자연수 전체에 대해서 참이 되려면 P1과 P2가 반드시 참이어야 합니다. 얘가 참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겠습니다.